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2차 전지주 호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 많이 선방하고 선전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뭐 성장주 쪽이나 그리고 또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요.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북미 쪽에 투자를 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들, 그와 함께 추가적인 장기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열린 시장이고 커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심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국내 배터리 3사가 어떤 영역을 확대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혜 부분들, 대표적인 장비라든가 부품, 소재 이런 쪽도 오히려 소재 쪽은 좀 강했다고 하게 되면 후발 투자들에 대한 성격들도 오히려 성과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체크하고 어떤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 TCC 스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주가는 여전히 잘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데 주가만 많이 밀렸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전기 주석도금 강판 관련돼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2차 전지 케이스에 대한 납품에 대해서 원통형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인도네시아 쪽에서 주석의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익의 가능성들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대규모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니켈 도금 강판의 생산 능력이 7만 톤에서 한 14만 톤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가동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 니켈 도금의 강판이 그렇게 증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만큼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섹터, 대표적인 2차 전지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매출액이 6,700억 정도, 한 25%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00억대가 넘어가면서 10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시총이 2,0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피크아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여전히 잘 나오는 실적과 함께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자리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추가적인 만원대 흐름들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보여지지만 역시나 실적과 함께 변화된 요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2,000원대 부분까지 목표가를 삼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8,2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 급증에 수혜가 예상되는 TCC 스틸 관심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차영규 소장님. 아까 시황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지수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시장의 추가 우려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어느 정도 정해진 이벤트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변동성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9월 말 이후부터 지금 뭐 거의 한 20일 가까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 인데요. 결국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상승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전반적으로 하이닉스가 밀리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지수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다른 주식들이 다 빠질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붙잡아 두다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약간 여기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낙폭과대 주었던 건설주라든지 금융주들이 또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들이 다 합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규모의 시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수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수가 큰 폭으로 여기서 오르기보다는 업종 내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일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금융이 돌고 있고요. 뭐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가 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또 한 차례 바닥
있는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FOMC라든지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빅 이벤트들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11월 1일, 2일 날 열리는 FOMC에서 75BP가 됐다라고 하면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악재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선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누가 이기든지 간에 기조가 조금 바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이닉스의 주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부분까지 올라왔는데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신규 점포에 대한 실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원가보다는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증권사에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백화점에서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명품 소비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뭐 이마트 같은 경우가 조금 어정쩡한 위치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나름대로 좀 그 양극화의 어떤 끝단에서 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구조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관심 종목 BGF 리테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